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습니다. 사주병지를 저는 상담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연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만나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찾아오는 것은 드뭅니다. 힘들고 어렵고 온갖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저는 인생 삶에 대해서 젊은 나이, 제가 젊은 30대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어떤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좀 폭이 좀 넓게 저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몸에 배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주 상담하면서 이제는 오랜 세월, 이제 60 가까이 제가 나이가 되다 보니까 사주를 좀더 깊이 있고 제대로 좀 상담을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주를 상담하면서도 아직도 좀 어렵고 힘든 손님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사주를 하나 올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지금 어려운 상황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특별 손님이 있습니다. 이 지금 두 분인데 제가 두분 시간이 되면 다 올려보도록 하고 한번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한 상황이었는데 고진감래 정말 어려움 속에서 지금은 괜찮게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사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올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힘들고 어렵고 극한 상황이 있는데 조금만 참고 견뎌봐라.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그 의미에서 제가 이런 사연을 제가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신 62년생입니다. 62년생 이민 병호 병신 무술입니다. 여성분입니다. 여성분. 59세가 해당이 됩니다. 이분이 저를 직접 상담하신 분입니다. 사주를 보면 좀 열악합니다.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병화를 갖고 있는데 전체가 목과 화로 전체가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주의 구획정리를 해보면은 전체 일방적으로 좀 사주가 쏠려 있다 이걸 이야기해요. 배우자를 상징해 준 것이 이미 있습니다. 여기 이미 있어요. 근데 이미 여기는 이 사주에서 증발돼서 없다든가 배우자 운도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이분은 배우자와 일찍 이혼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세력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맨 땅에 헤딩하면서 자립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있죠. 남편은 무능하죠.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전혀 도움이 되질 못하니까 이분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허드렛 일이나 허드렛 일을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파출부 일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주에서 보면 화기가 많으니까 당연히 조후가 좀안돼 있습니다. 건강이 깨질 수 있겠죠. 대운에서 보면은 더욱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을사, 갑진, 계묘, 이민, 신축, 경자 이렇게 나갑니다. 27, 37, 47, 57. 제가 왜 이분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니면 힘들고 어렵게 가시는 분, 앞이 캄캄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주를 보면 이분이야말로 정말 캄캄한 시기를 살았습니다. 특히 37세에서 47세 사이 이민 대운에 들어왔을 때 얘가 들어오면서 인오술 치죠. 인신 상충됐죠. 남편과의 관계는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때 들어오면서 이분이 몸에 수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배우자와는 깨지고 자녀 문제는 두 자녀를 두고 있는데 무술이니까 자녀를 상징해 준 것도 굉장히 괴강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죠. 주변에 온통 둘러봐도 너무나 악조건이었습니다. 이분이 약을 정말 많이 먹고 있었습니다.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종합병원.
힘든 허드렛 일을 다 하고 그러면서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암담했죠. 왜냐면 하루 일당 그렇게 해봤자 두 자녀를 끌고 가기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주를 보면은 조금 보시는 분은 이 사주 명리 좀 공부하시는 분 보면은 여러분도 아마 금방 아마 느낌이 올 것입니다. 아 진짜 사주가 좀 힘든 것 같네 이렇게 아마 느낌이 올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저를 이때 만났습니다. 근데 신축이 기다리고 있었어. 특히 신에서 얘도 괜찮지만 얘가 4년 플러스 시킨 4를 하면 51세에 이 축이 들어왔을 때 이 축이 들어왔을 때는 뭔가 큰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저는 느낌을 받은 것이죠. 왜냐면 이 축이 들어오면서 얘를 축성에 까면서 모든 기운 자체, 흐름 자체를 반전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이분이 약을 많이 드시고 있는데 늘 정말 죽으려고 하신 분인데 죽지도 못하고 자녀 때문에 또 죽지도 못하고 병든 상태에서 계셨는데 이때 이것을 제가 설명을 많이 했어요. 이 시간 운의 흐름이 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걸 잘 참고하셔가지고 어쨌든 이 나이를 거듭나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 신축 때문에 와갖고 이분이 조그맣게 음식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돈이란 것이 거의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얻은 가게입니다. 양재동에서 했습니다. 양재동에서. 근데 양재동에서 가장 변두리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는 59세입니다. 이때 여기서 조그맣게 했는데 조금 재미가 보니까 이분이 강동구로 넘어갔습니다. 강동구로 조금 규모를 이렇게 좀 했습니다. 다행히 장사의 음식 기운 자체 실력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장사를 여기서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장사를 정말 좀 괜찮게 아주 장사를 잘하고 여유 있게 지금 생활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주 대운에서 보면 운의 흐름은 운의 흐름 사주 원판이 너무 열악했다. 특히 이 37세에서 47세 사이에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 다시 들어왔다는 거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혼하고 자녀들 문제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자녀들이 그렇다고 잘 성장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건강 문제에 대해서 인신 몸에 상해 수술이 들어와 있고 모든 것이 악조건이었죠. 모든 것이 다 들어가겠죠. 타서 전체를 불태우는 형국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축이 들어오니까 축 하나가 들어오면서 얘가 문서를 상징해 준다는 거죠. 문서. 축이 문서를 상징해 주는데 문서를 잡고 재수가 있다. 이 문서 속에서 재물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 속에서 신금이 있다. 신금이. 돈이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돈. 그러니까 이때는 개인적으로 조그만 가게를 하든 큰 가게를 빚을 내서라도 큰 가게를 하든 문서국이 있다는 것은 내가 문서를 계약하게 되면 누구 건물주하고 계약하거나 어쨌든 문서를 찾게 되면 이 축 속에서는 재수가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재물을 취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워낙 여기서 이분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면에서는 좀 장점이 있더라. 어떤 면? 힘들고 어렵게 30대, 20대를 보낸 사람들은 성공의 기틀이 조금만 주어지면 절대 안 놓치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 일찍 성공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일찍 성공한 사람들은 무너지게 되면은 추스를 끼워 힘듭니다. 또 일찍 성공했기 때문에 약간 간이 밖으로 나옵니다. 간이 좀 갑자기 부어요. 그러나 이렇게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들은 한번 찬스를 잡으면 잘 놓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잘 끌고 나가려고 힘이 있다는 거죠. 경자대운에서 들어옵니다. 이 좌우상충을 때렸지만 그래도 이 격까지 끄떡없이 내면 자영업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사주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하냐면 힘들고 이렇게 악조건인 사람도 때가 되니까 기회가 오니까 되더라.
한참을 못 내다본 뒤 작은 가게를 해서 또 한번 옮기더라. 옮겨서 치고 나가더라. 이걸 얘기해 준 거죠. 지금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러나 저는 이 정신이 만약에 망가졌고 마음마저도 무너졌다면 그건 어쩔 수 없고 그 누구도 살릴 수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회가 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회를 간다는 거죠. 이분은 파출부처 허드렛 일을 많이 했지만 음식 솜씨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음식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저는 더 권유했고, 또 저도 이렇게까지 이 사주가 기반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단 제가 여기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이유는 운이란 것은 두루루 오는 절대 막을 수가 없다. 나쁜 운도 막기가 힘들다. 부족해서 막을 수 있다고 해서 전반의 말입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또 좋은 운은 뭐냐? 어떤 산 속에 있어도 좋은 운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내가 얼마만큼 먹느냐, 그 차이는 사주에서의 그릇이 있기 때문에, 사주를 보면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이만한 그릇도 있다는 것이죠. 크기 역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차이가,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인지 운의 흐름은 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준 거죠. 준비된 사람이란 반드시 기회를 갖다 해보는 거죠. 이분도 어차피 저를 만나기 전에 성공하려고 어쨌든 뭔가 좋은 기회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운이 되니까 될 진의 저를 또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힘들수록 조금만 자기 분야 뭘 할 건가를 조금만 준비해 보시라. 그리고 사주에서 누구에게나 사주에서는 공평한 것이 있다. 그 공평한 건 뭐냐? 운의 흐름이다. 이걸 이야기해. 이때는 재벌이든 재벌 총수든 거지든 대운의 흐름은 공평하게 주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어떤 그릇에 맞게 담느냐, 이 차이지 분명하게 운의 흐름은 있다. 저는 얘기합니다. 그 운의 흐름을 가지고 극대화시키는데 그것 또한 뭐냐? 사주에서의 역량 발휘하는 것. 준비된 사람에게는 더욱더 큰 그림을 그려갈 수 있고 큰 것을 취할 수 있다. 이걸 저는 설명하는 것이죠. 근데 크게 취할 수 있는 것인가, 작게 취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사주 명리하는 사람한테 한번 질문을 통해서 자기의 그릇 크기를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민, 병호, 병신, 무술. 사주의 구획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가 다 화기로 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화기운 자체가 많다. 화와 토가 전체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만 심하고 있고, 사주가 뭐냐? 있는 것은 몽땅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배우자고 관운, 관직 기운 자체가 약했다. 그러니까 학업에 대한 기운은 약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신 자체가 여기서 인신축 배우자체를 깨버렸다. 그러니까 무너졌다. 이걸 이야기죠. 여기에서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다. 여기에 치면서 축하고 여기에 치면서 큰 변화를 일으켰다. 얼마나 좋냐. 그림을 보면 얘가 다 변화를 시켜주잖아. 너 뭔가 해봐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사주에서는. 얼마나 좋은 축이고 형입니까. 이게 축술 형사를 쳐주면서 변화를 주잖아요. 돈 벌어라, 문서 잡아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얘가. 이런 걸 똑 따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운을 잘 가지고 가서, 이런 운의 흐름을 가지고 잘 타고 가는 것. 이건 이제 이번에 역량이겠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준비되고, 또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저는 기회가 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어쨌든 용기 잃지 않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